중국과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에서 발생 중인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국내 유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현재 치료제나 백신이 없기 때문에 방역과 예방이 최선입니다. 이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최대한 동물검역 대상 물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국에 돼지고기 및 관련 제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입국 금지나 체류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입국 시 육류 및 햄, 소시지, 육포와 같은 가공품은 반입이 제한되는데요. 부득이하게 소지한 경우에는 여행자 휴대폰 신고서에 체크하고 공항이나 항만에 주재하는 검역본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축산 농가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해외여행 후 5일간 농가 또는 가축시장 방문을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청정 대한민국을 만드는 검역관입니다.